반갑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건마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3시간씩 자고 일했다니까요. 3시간도 연속 3시간이 아니라 쪽잠박 자면서 일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서 단가가 아유 말도 못해. 그래서 열심히 운전하느라 영상을 만들지 못했지 뭐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카니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우리 형님들 뭐 스카니아라고 하면 우쭈쭈 우쭈쭈 막 물고 빨 이 차량은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스카니아, 그 스카니아 중에서도 끝판왕 카고 한정, 트랙터는 제외하고요, 카고 중에 끝판왕 540S입니다 제가 낙원이를 데리고 오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차를 샀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꼭 새 차를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차 좋다고 운임 더 주는 거 아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말 것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고마키 벤츠 샀다고? 아, 이 새끼 초심 잃었네.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은 아니라도 같은 뉘앙스의 댓글들을 지금껏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이런 얘기 말고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얘기. 아, 고마키 새 차 샀다고? 야, 스카니아 샀겠네. 원쓰리를 샀다고? 스카니아 2-3가 아니라? 벤츠를 샀다고? 스카니아를 샀어야지. 아니 왜? 아니 낙원이도 괜찮은데 충분히 좋은 차인데 스카니아 얘기만 할까? 그리고 이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형님들의 스카니아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스카니아는 성역이고 스카니아는 찬양의 대상, 뭐 약간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과연 이 형님들이 스카니아를 정말 겪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단순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만 접하시고 그냥 막 빨아제끼 좋다고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걸까? 아, 그럼 직접 겪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형님들께 스카니아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약간 뭐랄까? 까는 빠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아니 뭐야, 스카니아가 그 정도야? 뭔데? 그래서 어쩌면 약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낙원이도 엄청 좋은 애인데 어떻게 이 형님들은 낙원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두육미하고 매의 눈으로, 아니지 마의 눈으로 스카니아를 살펴볼게요. 아마 오늘 형님들이 가지셨던 스카니아의 환상이 확 깨져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칭찬을 아예 하지 않을 생각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느낌은 좋았어요. 일단 계단이 올라올수록 넓어져요. 낙원이랑 달라요. 낙원이는 계단이 4칸이 있는데 4칸 다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 좁습니다. 저같이 조그만 애들은 서있기가 괜찮은데 진동이처럼 둥글둥글한 애들은 서있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서있기가 엄청 좋아. 이렇게 그냥 서있기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편해. 이봐, 발 다 들어가잖아. 신발 벗고 신발 잃어버릴 염려도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계단을 올라와서 딱 마주한 실내 최고 하이탑이다 보니까 낙원이보다 훨씬 높아요. 낙원이는 제가 이렇게 하면 천장이 닿거든요. 근데 얘 스카니아 540S는 제가 까치발을 해야 이게 천장이 닿아요. 제 키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80이 조금 안 되는 166.9거든요 그런 저도 까치발을 까치발을 해야 이 천장이 닿인다는 건 뭐 엄청 높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물함들도 엄청 넓어요. 오, 전자레인지 귀엽다. 좋다. 그리고 이만큼 넓은 사물함이 뒤에도, 아, 더 크네? 더 큰 것 같은데? 뒤에도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조수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넓네. 그래도 넓다. 이게 다니기가 괜찮네. 근데 뭐 이런 것만 보고 스카니아 짱이라고 안 하시죠? 그래도 실내는 낙원이가 더 좋아요. 이게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사물함도 크고 이것도 넓고 그래서 뭐 조수석 시트가 있음에도 뭐 공간이 충분하다. 아이디? 아이디라고? 그럼 이러면 로그아웃이고 이러면 로그인인가? 여기 아이디라고 하고 이 좌석 같은 요런 게 붙어 있는데 요거가 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형님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뭐 좋다. 아니, 좋긴 좋다. 예, 좋긴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2급 정도 되는 차들의 실내는 다 넓고 높고 좋기 때문에 뭐 이거는 패스할게요. 스카니아라서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얼른 패스하고 아이디가 궁금하긴 하다. 좀 알려주십시오, 형님들. 핸들을. 아 이거는 좋다.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승용차야, 승용차. 야, 포지션 죽인다. 이게 어느 정도 서 있냐면 옆에서 보셔야 돼요. 거의 승용차급으로 서 있잖아.
스카니아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와, 계기판 깔끔하다. 이런 폰트들이 이쁘네. 깔끔하네. 아, 야, 여기도 순정으로 달려 있구나. 카메라가 사각지대잖아요. 여기 여기. 어우 좋다. 한번 더 누르면 후방 카메라고. 이건 뭐야? 아,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어, 위에 거네. 아, 여기 위에 거. 이거 밑에 거. 그럼 요거는 반대쪽이고. 이건 뭐야, 그럼? 아, 이건가? 오. 이야, 이것도 자동이야? 이것도 자동이네요. 와, 한번 더. 오. 어, 이거에 자동이네요. 어, 이런 게 있다고. 어, 요거는 앞에 거. 아, 좋다. 이야. 와, 이런 것도 다 자동이요? 이거 자동인 차가 또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스카니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스카니아는 저런 보조 거울까지도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래서 스카니아가 짱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 뭐 사실 이거 뭐 좋긴 좋은데. 리타더. 리타더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이건 이따가 한번 써보고. 차로 이탈 경보. 요거는 동그라미 안에 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를 보호. 오토홀드.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어 볼게요. 뭔데? 아, 이 계단 넓은 거 진짜 좋다. 정말 안정적이다. 진짜 좋다 이거.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진짜 조용하네. 아, 계단은 예술이다 이거. 낙원에 비해 조금 덜 거친 것 같은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화물차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뭐 이것도 상대적으로 조용할 뿐인 거지 화물차 소리는 맞긴 한데, 예,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요. 화물차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갈증이 나네. 형님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형님 카프리산 한 잔만 하겠습니다. 카프리산 종이빨대 꽂아가지고 이 초심을 잃었다는 욕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카프리산은 맛있어요. 진짜 개빡친다. 안 꽂힌다. 안 꽂혀. 와, 이거 진짜 카프리산 선 넘었어.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안 꽂히잖아. 씨. 어우, 됐다. 핸들이 진짜 부드러워요. 말도 안 되게 가볍다. 와, 참나. 제가 25톤 트럭을 처음 타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 김민석 형님의 만 트럭의 25톤 모델을 타봤는데 그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쫀득쫀득하다. 와, 이게 뭐고? 와, 개 부드럽다. 하이브리드 타는 것 같아. 소리가 그 질감도. 우와. 와, 변속 엄청 빠른데? 야, 깜빡이 소리 조용하다. 우리 낙원이는 막 천장 두들기는 소리 나는데. 쿵쾅쿵쾅 한번 쫙 밟아보고 싶네. 변속이 엄청 빨라요. 이것도 그건가? 듀얼 클러치? 아니면 듀얼 클러치는 이거보다 더 빠른가요? 와, 변속 진짜 빠른데? 와, 죽인다. 어? 아, 오토홀드가 잡히면 띡 하고 소리가 나네요. 와, 근데 이거 낙원이는 오토홀드 잡으려면 이렇게까지 밟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깊숙이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페달을. 오토홀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밟아야 돼 싶을 정도로 이 오토홀드가 딱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살짝만 밟아도 되네. 완전히 설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완전히 섰는데도 딱 그 비슷한 압력으로 밟고 있으면 띡 하면서 오토홀드가 잡히는 것 같아요. 깊숙이 안 밟아도 돼. 그리고 떨어지는 게 이거 봐.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부드럽다고?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 와, 야, 이거 엄청 좋은데? 핸들은 또 왜 이렇게 가볍냐. 아, 진짜. 어, 이것 봐. 소리 들으셨죠? 떡거리면서 요 녹색 피가 들어오거든요. 세게 밟지도 않아요. 내가 오토홀드를 걸기 위해 더 힘을 준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설 때까지 압력을 서고 난 뒤에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옆에 차 있다고 알려주는 거요? 방금 삥 소리 들으셨어요? 야, 핸들이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좀 급격하게 이거 핸들을 돌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평소에 그 힘대로 돌리니까 핸들이 확 돌아가네. 아무튼 여기 지금 주황색 불이 들어왔는데 맞나? 지금 아,
우와. 우와. 형님들 방금 느끼셨습니까? 봐요. 깜빡이를 켜고 있을게요. 옆에 차 와라. 오고 있죠? 조금만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 계시면 이거 소리가 안 나던데요? 보세요. 깜빡이. 봐. 옆에 차 있으니까 소리 내면서 불도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깜빡이 소리가 달라져요. 느끼셨습니까? 차가 옆에 있으면 불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경고음을 알려주고 방향지시등 소리가 원래는 이렇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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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옆에 차가 오면 똑딱 똑딱. 와, 진짜 예술이다 이거. 아, 여기 불 들어온다. 불이 아니라 카메라 들어온다. 우측 깜빡이 켜니까 여기 카메라 바로 들어오네. 죽인다 이거. 야, 이거 신세계다. 사각지대 사고가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도 알려주고 소리로도 두 번 알려주는 거잖아요. 삥 소리랑 방향지시등 소리로. 자, 엔진 소리도 정말 예술이네. 와, 진짜 모든 게 부드러워요. 저 방지턱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 부드러움, 그리고 이 핸들에 야이씨, 너 임마, 너 큰일 날 뻔했어. 너 이거 스카니아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진짜. 자, 아무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 승차감의 부드러움, 그리고 요 보들보들한 핸들의 부드러움, 그리고 요건 낙원이와 비교되는 건데 방향지시등을 켰다 껐다 할 때 이 부드러움. 낙원이는 으차 하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지시등 켜려면 진짜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조작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까지 힘을 줘야 된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오토홀드 의 부드러움, 그리고 출발할 때의 부드러움. 부드럽네. 너 아주 저기 뭐야, 소프트한 친구구나. 야, 여기 사각지대 카메라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이 사고 날 일이 뭐가 있어.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는데. 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물론 빈 차긴 하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차로 옮기는데도 이렇게 부드럽다 핸들이. 우와, 야, 나 깜빡이도 안 켰는데. 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랬나?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야야 너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 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아님 말고. 아무튼 이 정도 커브를 트는데도 핸들 돌아가는데 1도, 아 맞나봐. 핸들을 이렇게 꺾고 있으니까 얘가 넘어갈, 일로 가도 되나? 얘가 넘어갈까봐 알려주나봐, 옆에 차 온다고. 그냥 똑바로 가고 있을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알려주는데, 지금 아까 코너를 튼다고 이렇게 핸들을 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가 옆차로로 넘어갈까봐 알려주는 건가봐. 야, 이거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 지겨우실 테지만 이 핸들 조작감이 말도 안 되게 편해요. 와, 야, 이거 진짜 일할 맛 나겠다 이거. 아무튼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신천대로 남대구 방향으로 올렸는데, 올린 김에 한번 좀 달려볼까요? 개 부드럽다. 아이, 뭐야, 고속도로네? 좋댔는데요 형님들. 남대구 톨게이트잖아. 잠깐만, 내가 지갑을 가지고 왔나? 안 가져왔다. 야, 이거 어떡하냐 씨. 하이패스 형님, 하이패스 아직 없으시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 와, 너무 좁아. 근데 핸들이 가벼워서 좁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뭐야. 와, 죽인다. 바로 출근해. 아, 좋다. 예, 수고하세요. 다행이다. 일단 사이드미러 있는 차를 오랜만에 운전하거든요.
화물차? 뭐 일전에 만트럭도 타봤지만 그건 잠깐이었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다 쳐도 지금은 꽤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모르겠네? 볼리대거리로 가야돼, 성산으로 가야돼. 아이씨 큰일났다, 내비를 찍어야 되겠다. 일단 바로 시내 도로로 갈게요. 아 조금 더 달려보고 싶긴 한데, 아 그럼 저쪽으로 갔어야 되나? 야 이거 운전 재밌다. 아 리타더 2단. 업소사. 와 이 뭐고? 2단. 3단. 풋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 오 섰다. 야 저기 옆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내 도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음에도 연비가 3.6이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겠죠. 지금까지 이 차주 형님께서 장거리를 많이 타셨나봐. 그래서 높아져 있었다고 하면 결국에 연비가 좋다라는 거잖아. 야 이거 파워봉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저 같은 멸치 문신충도 이렇게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파워봉이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좋다. 불 들어오는 거 정말 좋다. 보통 우리가 우측 전방, 그 측방, 저기서 사고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도 보여주고, 방향 지시등을 킨다면 카메라로 화면도 보여주고, 저기 경고등으로 블루도 보여주고, 소리로도 두 번 저 경고등에서 삐 소리랑 그리고 방향 지시등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나면서 소리로도 두 번 알려주고. 개좋다 이거 진짜. 씨 이거 봐, 이거 뭐 이거 사고 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개미도 보인다, 개미도. 저 소리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소리라서, 그런 경고음이라서, 이게 막 시끄럽게 막 빽빽 거리면 막 이끼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계속 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경고음도 아주 부드럽네요. 지금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차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좋다고 이렇게 계속 탈 수는 없죠. 내비를 찍어야겠어. 8분밖에 안 돼 여기서 가면. 방지턱 방금 넣었는데 원쓰리 제 차 우리 낙원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향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넘을 때 으차 하면서 넘어요. 근데 스카니아는 일단 25톤 차의 특징이죠. 스카니아라기보다는 25톤 차니까 보세요. 으차 으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한 방에 떨어져야 될 걸 한 번 더 죽여준다고 할까? 왜냐하면 그 2축은 뒤에 있으니까 저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설명이 잘 안 되죠, 형님들. 자, 다시 으차 느끼셨어요? 조향축이 하나면 으차 하고 넘어가는데 두 개니까 으차 하고 내려올려다가 으차 이렇게 되는 거지. 으차. 아 우회전. 야야야, 그 횡단보도에 차 그렇게 세우지 마, 너 인마. 새끼.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차. 아 핸들이 D컷이구나 이거. 이거 보고 D컷이라고 하잖아. 야 이거 좋다. 이것도 느낌이 굉장히 좋다. 이게 감탄사가 와가 아니고 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또 약간 결이 달라요. 급이 달라진 거예요. 오바가 아니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여기서 좀 달려보겠는걸? 와 핸들 정말 부드럽다. 포지션 자체도 저한테 다가와 있고 이 핸들 자체도 부드러우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말도 안 돼. 자 여기서 조금 달려보나 싶었는데 또 차들이 많으니까 결국에 달려보지는 못하겠다. 알고 있어. 고마워. 아주 다정한 친구네. 나고나 형 왔다. 스카니아 별거 없더라. 네가 짱이야.